시니어는 시니어만을 위한 골프 기술이 요구되는데 그 기술 중에서도 준비 자세부터가 변화를 요구합니다. 신체에 맞추자는 것이죠. 먼저 파스처라고 하는 준비 자세에서 어쩔 수 없는 시니어의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등이 굽어지죠. 그런가 하면 허리가 약화가 돼가지고 속된 말로 어정쩡해집니다. 무릎의 굽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가져가십시다.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가져가십시다. 가장 첫 번째는 편안하고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자유스러운 그립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시니어만을 위한 기본 자세가 바뀐다는 점에 인지하시고 서는 자세, 그립을 잡는 자세, 또 스탠스나 공의 위치에 대해서 원론을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탄력성 있게 좀 여유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백스윙에 관한 기존의 원론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신다는 겁니다. 그 첫째는 백스윙에서 많이 지적받는 왼쪽 상체 돌림의 부족입니다. 이제 옛날 같지가 않아서 선 상체로 몸을 돌리신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왼쪽 어깨가 얼마나 돌아가는지 너무 유념하지 마십시오. 등을 돌리십시오. 등을. 최근에 끝난 마스터스에서 보여줬던 타마슨이나 그리고 프레드 커플스가 보여준 그 백스윙은 시니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스윙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스윙이란 왼쪽 어깨가 젊은 청년들처럼 많이 도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등을 돌림으로써 백스윙을 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왼쪽 어깨를 얼마만큼 많이 돌려야 되는지는 유념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둘째, 카킹에 관한 기준입니다. 옛날 같으면 꺾인 상태에서 오래도 버티고 꺾었다 필 때 만들어내는 힘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예전 같지가 않죠. 특히도 숙녀 시니어 분들은 더욱더 눈에 띕니다. 이 팔꿈치를 꺾었다 들끓었다 유념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백스윙의 크기란 공으로부터 헤드가 멀리 간 걸 얘기하는 것이지 높이 간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클럽을 가지고 백스윙을 하시면서 자신이 무언가를 던질 수 있는 자세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뭐 75% 정도로 아시죠? 젊은이의 75%만 우리 시니어가 하시면 우리 시니어들만의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운스윙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에는 앉은 자리에서도 돌아서 뭘 후리고 던지고 다 했습니다. 이제는 안 되죠. 이제는 안 되십니다. 그 동작에서 스피드가 안 나서 귀걸이가 줄었다고 본다면 이제 다운스윙에서는 요령을 더 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던지려면 꼭 왼발이 먼저 나갑니다. 쓴 상태에서 던지는 것보다는 왼발이 먼저 나가지요. 이 왼발의 움직임을 다운스윙의 지혜로 쓰십시오. 임팩을 말합니다. 임팩. 시니어만의 임팩은 따로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에게는 회전력이 지극히 약해졌기 때문에 앞을 보고 치시면 꼬임 현상이 납니다. 결론은 돌면서 치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임팩 순간에 가슴과 허리가 목표를 향해서 도르라는 거죠. 도른 상태에서 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늦어진, 떨어진 스피드가 보정이 된다는 요령이지요. 임팩 순간에 그립 끝만 내 몸 중심과 같이 돌아주신다면 마냥 어려운 일은 아니실 겁니다. 피니시입니다. 피니시. 타구를 쫓는 아주 다이내믹한 동작 이후에 타구를 찾는 모습에서 우리는 오히려 아름다움까지 발견을 합니다. 우리들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의 골프 사진에는 백스윙 사진이 아니고 피니시 사진이 가장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들의 사진에 더 이상 피니시를 찍어주는 사진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니시의 폼이 말 그대로 지극히 회화적이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어느새 균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균형을. 따라서 피니시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옛날처럼 리버스 C다 그래가지고 가슴을 내밀고 뒤로 제끼는 동작을 하시다가는 허리에 무리가 오실 것이고, 오른팔로 목을 감고 공을 찾겠다고 하시다가는 비틀거리시게 됩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공 치시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동작이라면 그대로 수용을 하십시오. 이제는 겉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의 한계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으로 오래 즐기면 그 골프가 가장 즐거워지는 것이죠. 매일 이 시간 시니어 레슨 프로그램을 같이 보시고 따라하심으로써 잃어버린 왕년의 경기력을 다시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골퍼를 위한 조언. 그립은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그립을 해야 한다. 백스윙을 할 때에는 등을 돌리도록 노력하고, 코킹 시 팔꿈치가 많이 꺾이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다운스윙을 할 때 스피드가 나지 않는다면 왼발을 움직여서 스윙을 한다. 임팩트 시 가슴과 허리가 목표를 향해 돌면서 공을 치게 되면 스피드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자세가 가장 좋은 피니시다.